제천 지점 정비사업소입니다. 제천의 날씨가 지금 영하 20도입니다. 20도, 영하 20도. 그래서 오늘 흐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삼따불. 오늘 뭐 보러 오셨어요? 백따불이요. 아, 백따불. 잘 보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백동 구성입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네. 그래서 좀 빨리 들어오게 되네요. 네, 우리 170W 아티붐 7 1호기를 타고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강산 포크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가지고. 예, 예. 야, 인상표. 이거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장비 구경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유치님도 안녕하세요. 제천 포크맨입니다. 아, 제천이다 보니까. 예. 아니, 이 눈 오는 날 삼척에서 여기까지. 우리 가랑건설 중기님, 우리 아티붐 타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 오셔가지고. 아는 찐빵? 저기 포크맨님이 아우 지리천사 저기 우리 구독자분들 들어가자마자 아는 찐빵 열 박스만 보내드리자. 거기 들어가자. 아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좀 실내로 들어왔는데 조금 어둡네요. 그죠? 예,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와 같이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조금 더 우리 표현은 여기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회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할부 금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KB금융그룹하고 협업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저금리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장비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금리를 좀 낮은 금리로 캐피탈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면 조금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본인 의지에 따라서는 한 두 달 정도까지 할부 거치가 가능하게 그런 상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행성 포크맨이 네. 그 저기 뭐지? 아능 찐빵. 아능 찐빵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찐빵이. 네. 오늘은 아능 찐빵을 한 박스씩 열 분께 한번 드리도록 하시죠. 네. 어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이 무슨 데이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네. 푸르맨님. 푸르르님. 사랑해요, 굴로사님. 한소라님. 권순재님.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앵콘 제품 설명 먼저 드리면요. 네. 명칭부터 좀, 이름, 모델명부터. 지금 요거 제품 모델 같은 경우는 EC209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쪽에 보고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히치라고 하는 링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네. 여기 밑에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틸트 로테이터, 그리고 여기가 집게, 그리퍼라고 명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버켓. 이렇게 총 4개가 저희가 이제 제품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위 링크 쪽, 그리고 틸트 쪽, 전부 다 오일 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차주분께서 캐빈에서 내리지 않으셔도 이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그 회전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요 209 모델이 유일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전 센서? 네네, 회전 센서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회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D나 3D를 이제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레벨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여기 보시면 여기 옆쪽에 요쪽에 이제 회전 센서를 장착하셔서 이제 레벨기와 같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무게나 작업 현장에 따라서 탈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209 모델은 지금 두산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서 85R과 그리고 지금 보시는 100W7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장착이 가능하고 혹시 지금 그 우리가 그 06W 그러니까 DX150W에 올라가는 엔콘 틸트레터 옵션 헤더링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차이점은 혹시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구조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06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자동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32mm 스패너로 편하게 분리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 타입으로 돼 있는 요 하나 빼고는 나머지 구성이나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150W보다는 네. 그러니까 470kg가 좀 가볍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두산에서 지금 백다블 세븐 4대 제품에 관해서 네네. 제가 구매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네. 빈브라켓 4개 각자 각각 하나씩 총 4개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거죠. 설마 올킥 없는 빈브라켓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희는 다 빈브라켓 되어 있는. 오케이 오케이. 초기 프로모션으로 100W의 앵콘 틸트레터 옵션을 선택을 하면 네. 핀브라켓을 무상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죠? 네, 한 개씩 무상으로 꼭. 네네.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되는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천 지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 지원장 천경환입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의 지원장님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조영훈입니다. 네, 우리 조영훈 지원장님. 네, 진대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법인장님 자, 인사만 하시죠. 김용석입니다. 아,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앵콘거리아 나리정매니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혹시 뭐 방송하는 앵콘에서도 준비한 게 있나요? 선물을? 일단, 이따가 아마 또 알겠습니다.